이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아, 자꾸 카메라 고장이 나서 벌써 네 번째 얘기, 네 번째 얘기. 오늘은 텐던스입니다. 텐던스. 경향. 한자도 있는데 어렵죠? 신문 같은 데 많이 나오죠. 경향. 그런 경향이 있다. 별두 개짜리. 경향, 텐던스. 그래서 기미 그런 거 같다. 그런 쪽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경향, 물건, 사람이 성질상 또는 의식적으로 일정 방향을 지향하는, 일정 방향을 지향하는, 어떤 방향으로 지향한다, 일정 방향으로 지향을 한다, 지향하는 일, 경향. 그렇고, 제가 살을 빼기 위해서 요즘 근처에 있는 산을 많이 가는데요. 산에 참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참 보기도 좋고, 살도 많이 빼고 싶고 하고 있는데 산고양이가 보이더라고요. 산고양이. 산고양이 근데 보통 사람이 가면 먹을 걸 주기 전까지는 근처에 얼씬도 안 하죠. 근데 산고양이가 야옹 했더니 오더라고요. 개처럼. 그러게 귀엽다고 막 쓰다듬어 주니까 얼굴 막 부비는 거예요. 와우 하면서 너무너무 잘 따르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지도 않아요. 근처에 내가 저쪽 갔더니 같이 따라오고. 그래서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같이 기르려고 산고양이 주인이 없으니까 뭐 잡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기르려고 해서 하산까지 해가지고 그랬는데 기분이 찝찝해서 그냥 놔줬어요. 너무너무 잘 들은 거야, 말을. 저리 가라고 안 그러고 개처럼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산고양이 너무너무 말을 잘 듣는 산고양이를 봤고 그 다음에 촬영을 했고 그 다음에 강아지들은 말을 잘 들잖아요. 그래서 강아지가 저 위에 있길래 딱 봤더니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던 그 강아지랑 같이 있던 것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시죠.
일로와. 양이야. 일로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일로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명상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 명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 한 수년 전에도 명상을 했어요. 명상을 가지고 실험도 한번 해봤죠. 어떤 게 영향을 미칠까? 그때 본 거랑 지금 뭐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시 했더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느낀 거랑 그 다음에 양자 물리 양자에서 말하는 뭐그 양자학에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그 윤회나 전생까지도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성미자, 중성미자라는 것이 이렇게 떠돌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면은 설득이 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참 흥미롭게 봤고, 제가 그 요즘 그 명상을 하는데, 진언을 들으면서 할 때랑 수트라를 들을 때, 수다 수다 만트라를 들을 때랑 수트라를 들을 때랑 또 음악을 들을 때랑 또 전혀 듣지 않을 때, 생각만 할때 조금씩 다 달라요. 감도가. 진언을 들으면서 하면 잘될 때가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할때잘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어. 어쨌든 간에 조금씩 다른데, 그런 식으로 한번 실험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느꼈던 그것을 어디서 그 다시 봤냐면, 어떤 스님이 명상을 한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 어떤 양자 물리학에서 양자학과 불교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근데 그 스님이 얘기하는 게막 명상을 하다가 마치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는 어떤 짜릿함을 느끼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막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와, 나랑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에 대한 그 흥미가 한층 더 새로워졌어요. 야, 스님도 이렇게 느끼는구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내가 음성을 녹음을 했는데, 제가 만든 동영상이랑 음성이랑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금방 어떤 빛인지 어떤 광명인지
feel the weight of your hips. 이걸 잘 뭔가 생각이 안 돼요. 광명상, 빛명상. 우선 1단계로 자꾸만.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얀색 천이라고 하면 빛이 안 나잖아요. 내가 그 천과 같이 천이라면 또 거기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온통 몸과 마음에서 광명 빛의 세례 빛의 세례 우리가 그 뭐 세례란 말 쓰지만 물로도 하고 그러지만 온통 온 몸과 마음이 빛이다라고 선언하시면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저리저리 됩니다. Feel the weight of your hips. 이상한 느낌을 갖게 돼요. 진짜로 상상하는 것 자체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부부가 만나거나 누구를 안거나 여러분 있잖아요. 부부가 안거나 부부가 만나거나 할 때도 음과 양이 만나니까 스파크가 되는 겁니다. 전자기파가 작용해요. 이 광명상 이게 이제 간화선도 비파산으로 다 들어가는 방법을 제가 일러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해요. 내가 빛이라고 선하고 광명이라고 선언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순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남자 여자 만나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와 버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몸이 저릿저릿하고 일종의 강한 행복감이랄까? 전기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생각만으로도 힘이 들어 힘이 들어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온 우주는 광명이다 부처님이다 허공은 힘이거든요 Take a deep breath in. 네, 어떤 그 서울 근교에 있는 그 사찰의 스님입니다. 얘기한 건데 참 재밌게 얘기해요. 젊은 감각을 가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들 때마다 야 내가 그 했던 그 명상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냥 그 나는 겔베닉 현상이라 내가 느끼기에 막 감전되는 것 같은 느낌 막 그런 느낌도 있고 막 그런데 그게 삐딱선을 탄 게 아니라 스님들도 그런 걸 느끼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뭐 자랑은 아니지만 내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기분이 좋더라고 일단 어떤 무엇인가를 하는데 삐딱선을 타고 가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상을 한 2, 3개월 정도 계속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님이 얘기하는 거에서 뭘 하나를 얻었냐면 이 빛을 볼 때, 강한 이 빛을 볼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악의적인 생각, 마이너스적인 생각을 거기다 다 녹여서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제가 상당히 그 바보스럽다고 어리석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쭉 살았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떤 명상을 통해서 그런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태워버리면 나도 모르게 조금이라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싶어가지고 그냥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스님이 했던 말을 잘 들어가지고 그 이제 막 불타오르는 그 불빛을 보면 걷다가 나의 어떤 어리석음을 다 집어던지기로 했어요. 꼭 무슨 애들 장난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나면 일단 기분은 좋더라고요.
나의 어리석은 생각들 다 가져가라. 다 불태워버려라.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참 재미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죠. 강험담 목염근데 네.